뭐야 이거? 암만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가끔은 아버님 신발 좀 내려다보고 살아봐 좀.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언제 식사를 하셨는지도 관심 없고 뭘 신고 댕기는지도 모르고 천년만년 옆에 계실 것 같지?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꽁떡이요. 부모님은 절대로 안 기다려줘.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옆에 계실 때 잘 오란 말이야. 알았어? 아, 뭐하고 섰어? 운남 가서 신겨드리지 않고? 지금? 그럼 언제? 100년 뒤에? 야, 나 이런 거 안 해봤단 말이야. 그럼 지금 하면 되겠네. 운남 가서 신겨드려. 아, 운남! 신발값으로 1,000원 받는 거 잊지 말고, 응? 늦었다. 저녁은 먹고 다니는 거야? 예? 예. 응. 왜 그러고 있었어? 어서 들어가서 씻고 쉬어. 고단할 텐데. 아버지. 여보세요. 응? 먼저 봐요. 이게 신호 보세요. 뭐 하세요? 신호 보시라니까. 맞나 안 맞나 봐야지. 아니 갑자기 뭘 이런 걸 사와. 아, 신던 거 더 신어도 되는데. 아니 참 아주 잘 맞아. 아주 갖다 챈 것처럼 잘 맞아. 야, 눈 받으면서 백수할 거니까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차근차근 노력해. 노력하는 자한텐 인생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. 이건 진리야, 진리. 그러니까 호기 쭉 펴. 말고 주로 들지 말고. 죄송해요 아버지. 응? 나 진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벌어서 아버지 호강시켜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나는 사는 게 맨날 이거밖에 안 되나 몰라. 야, 너 아직 젊고 이제 시작이야. 갈 길이 구만인데 뭐. 아버지 오래 살 거다. 왜 신발은 편해요? 새 신발. 야, 예? 아유, 색깔도 좋다.